지금의 찌바현 갓도리시 사와라 마을에 술을 빚는 주조업을 가업으로 하는 이노 가문이 있었습니다. 쇼닝으로 불리우는 상인 계급이었죠. 이노 가문의 당주가 후계자 없이 급작스럽게 숨을 거두자 17세의 한 청년이 이노 가문의 대릴사위로 들어와 10대 당주가 되면서 가업인 주조업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가업 외에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노 가문의 당주로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취미로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청년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갔고 1794년 49세의 나이로 장남에게 가독을 물려주면서 인교를 선택합니다. 이노 가문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듬해인 1795년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50세의 나이라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만 이 청년, 아니 노년에 접어든 이노 가문의 10대 당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50세의 나이에 에도로 유학을 떠납니다. 목표는 천문학 공부. 일본 열도를 위성사진에 근접하게 정확히 측량해 대일본 연해여지 전도 다이니뽕 엔카이 요치젠즈를 만들어낸 이노 다다타카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에도 아사쿠사에는 덴몬가타 레키교쿠로 불리우는 막부 직속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일식, 월식 등의 주기를 예측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막부 천문대에 근무하고 있던 당대 일본 천문학 1인자 타카하시 요시토키를 찾아간 이노 다다타카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들뻘 되는 32세의 선생님 타카하시 요시토키, 선생님보다 19살이나 많은 제자 이노 다다타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나이를 넘어선 사제지간의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천체 관측기 사용법부터 익히기 시작한 이노 다다타카는 매일 저녁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일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천체 관측에 몰두하며 에도에서 제2의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 문물의 전례에 따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대략적인 크기가 궁금해진 이노 다다타카는 지구상의 두 지점에서 별을 바라보는 각도 차이를 통해 두 지점 사이의 위도를 알 수 있으면 지구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천문대가 있던 아사쿠사에서 자신의 거처가 있던 후카가와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다다타카는 두 지점 사이의 위도가 1분 반, 즉 0.025도로 측정하였고 거리는 약 2.5k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노 다다타카는 자신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지구둘레를 약 36,000km 정도로 추정하게 됩니다. 거리 측정을 위한 첨단 장비가 없던 시절, 보폭이 계측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보폭을 유지해서 걸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확도의 관건이었고 이노는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게 되죠. 이노 다다타카는 자신의 측정 결과를 19살 연하의 스승님인 다카하시 요시토키에게 보여줍니다만 에도 시내에 해당되는 아사쿠사에서 후카가와까지는 측정 거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위도 계산에 오차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시토키의 조언에 낙담하게 됩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 대해서 위도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니 에도에서 홋카이도까지 거리를 측정해보면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겠냐고 요시토키가 제안하게 되고 이노 다다타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에도에서 출발해 홋카이도에 이르는 수많은 번들을 통과하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행위는 막부의 허락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노 다다타카의 스승 다카하시 요시토키는 지도를 제작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막부에 제출하고 거리를 측정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죽기 직전까지 전국을 걸어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운명의 장난에 빠져버린 상황을 그 당시 이노우 다다타카는 전혀 몰랐겠죠. 이노우는 지구둘레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50세가 넘은 나이에 멀고도 먼 홋카이도까지 보폭을 유지하며 거리를 측정하는 험난한 여정에 나섭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도제작이 필요했던 스승에게 낚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이노 다다타카는 위도 1도에 해당되는 길이가 27리, 약 108km에 해당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에 360도를 곱하면 38,880km가 되죠. 여전히 실제 지구 둘레 길이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구 둘레 측정을 위한 부산물인 지도를 제작해야겠죠. 홋카이도 일부와 일본 동북 지방 일부에 대한 지도가 완성되어 막부에 제출됩니다. 이 지도의 정밀도에 놀란 막부 관계자는 이노우 다다타카에게 계속해서 지도 제작에 임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지도는 홋카이도를 포함한 동일본 지방 해안선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말년 인생이 좀 꼬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이렇게 57세의 노인 이노우 다다타카는 3년간 9,0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1804년 동일본 지도를 완성해냅니다. 하지만 이노우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의 활동을 독려했던 어린 스승 다카하시 요시토키는 그 사이에 병을 얻어 41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스승을 잃은 이노우는 어디에 있든 매일 아침 에도 방향을 바라보며 스승을 추모했다고 하네요. 1804년 이노우 다다타카는 완성된 동일본 지도를 막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가 직접 참여해 살펴보게 된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마는데요. 이에나리는 일본 전국의 지도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1805년 61세가 된 노인 이노우 다다타카는 그렇게 서일본 지도 제작을 위해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3년이 흘렀지만 주거쿠, 시코쿠 지방의 측량 조사가 겨우 끝났을 뿐 큐슈 지방은 손도 못 댄 상황이었죠. 1809년 65세의 노인 이노우 다다타카는 큐슈에 상륙해 측량 작업을 계속합니다. 당시 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편지에는 이가 모두 빠지고 한 개만 남았다. 나라즈께를 먹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며 기력이 쇠진해진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큐슈 전 지역에 대한 측량을 끝낸 이노우 다다타카는 지구 일주와도 맞먹는 4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거리를 걷게 되었고 이제 70세의 노인이 되어 더 이상 도보 여행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천문학 공부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에도에 올라왔다가 지도 제작이라는 운명을 만나 15년간 전국 각지를 걸어다닌 이노우 다다타카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